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뉴스 카테고리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은 우리 대한사랑 대학생단 오리엔테이션 뉴스입니다. 제가 이사장 입장에서 우리 대한사랑 대학생단 새내기들, 입학생들을 줌으로 우리 모셔놓고 나름대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뭐 맨날 얘기하던 오성치로 뭐 이런 얘기 할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하나 아주 설명하기 쉬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인생관이 있고 역사관이 있어야 살잖아요. 인생관은 자기 개인적인 삶을 좌우하는 철학이고, 역사관은 내가 한 국민으로서, 한 민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 정의학에 따라서 인생관에 역사관이 뭐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그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서 한번 대학생들을 한번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논리는 이거죠. 인생관은 누구나 갖는다. 살기 위해서 나는 인생관이 없다. 그게 인생관이죠, 뭐. 예, 근데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알아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비로소.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대한사랑 대학생단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역사관을 습득하게 된다. 그래서 더 다른 대학생들보다 더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옳고 큰 일을 할수 있다. 이런 논리를 한번 개발해 봤습니다. 전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계몽하자. 그 일에 나서자. 그게 더 아름답고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런 생각을 같이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그리고 강의 전에는 우리 대학생단 대표 회원들하고 대학생단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할까? 그런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져서 한글 보니까 또 신기해.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해서 야, 이 나라 참 괜찮은 나라네 와서 막 살고도 싶고 한데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였네?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세상을 만들 우리 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크다. 이 세상에 밤하늘보다 좋은 교재는 없어요. 예, 그 저게 얼마짜리냐? 지구를 팔아도 못 사는 거지. 나도 이제 인생이 바뀐 것이 결정적인 게내 인생의 전환점 EBS 강좌예요. 그 EBS 공중파에서 환단고기 얘기가 금시돼 있을 때, 그때 언제 2013년인가 이제 그때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기록이 오성치루인데 그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EBS 십부작인가 할때 이게 어디 동영상 있어요. 그 내가 PD한테 편집하지 마라. 이거 편집하면 나 다음부터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근데 제가 천문학자로서, 제가 천문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오성치루 현상은 이거는 조작해낼 수 없습니다. 예. 하여튼 제뭐 강의 모습과 또 우리 학생들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유니브 한류 원예문화 사절단 멘토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가 빨리 올바른 역사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에는 글로벌 시대 무슨 민족 타령이냐 이런 한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사를 잃은 나머지
아예 우리 민족 문화와 민족 정신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옳다고 판단되는 길을 가라 권하고 싶습니다. 폴라트라고 합니다. 찌부 하트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대머리 하트 같은 건 없나? 하나 둘 셋. 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고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말씀 계속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박석재 이사장님의 그런 큰 뜻과 깊은 의중을 오늘 정말 절실히 알 수 있게 됐고요. 일단 논리부터가 일단 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치는 이제 우리나라 게 더 맛있고요. 네, 오늘 무조건 네, 오늘 불백 먹으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스스로부터가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배우고 그런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그런 데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역사를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만 그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를 통해서 진짜 역사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한사랑에서 함께 진짜 역사를 알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문화 정신을 그렇게 깨달아 가면서 아,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역사를 바로 아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한사랑에서 함께 역사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바른 역사를 알고 그걸 알려나간다면은 이러한 사태는 일어날 수 있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한사랑 유니브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평소에는 국내 역사 탐방이라든지 해외 역사 탐방 이런 곳을 굉장히 많이 다녀왔습니다. 네,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저희 원형문화 사절단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원형문화를 함께 공부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역사 속에 담겨있는 단순히 역사뿐만이 아니고 원형문화 속에 녹아있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겨울방학 때 다양한 특강을 듣고 참여한 친구들이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서 실력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정말 저도 같이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학기 중에는 저희가 주 1회 모여서 특강을 듣고 한단국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원형문화를 제대로 알고 깨닫는 그날까지 저희 모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사랑 유니브 한류 원형문화 사절단 화이팅! 이 강의 내용은 제 채널이 아니라 우리 대한사랑 대학생단 채널에 올려질 것입니다. 많은 구독 바랍니다.